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소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 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의
5만 배를 곱하면은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천 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됩니다. 2051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 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